역사 속에는 수많은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이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시대의 종말이 올 때까지 가장 위대하신 이름, 가장 놀라우신 이름, 가장 찬양을 받으실 이름, 가장 영광 받으실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33세를 일기로 하늘로 올리어 가셨습니다. 예수님 33년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가장 결정적인 절정의 시간은 33세였습니다. 33세 때 세 가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사건이 예수님 33세 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건이 33세 때 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감람산에서 약 500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신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마지막 십자가에서 운행하실 때 다음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은 말씀하시기를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을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완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누구십니까? 놀라우신 분, 위대하신 분, 영원토록 찬양을 받으실 그분은 누구십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신 분이 이 땅에 사람의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본래 본체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놀라우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전혀 듣지 못했던 한 사건을 성경 속에 감춰진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66권, 이 성경 가운데에서 구약 성경이라 하는 39권의 이 책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1500년 전 사람 모세를 통해서 창세기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모세라는 사람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섯 권의 책을 기록했습니다. 이때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1500년 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BC 1450년에서 1400년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다섯 권의 책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로부터 약 1500년이 흘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신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6일째 날까지 그리고 제7일째 날 안식하시는 이 사건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창세기 2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것을 성경은 강조합니다. 다 이루시니라. 다 이루었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2장 2절 말씀을 보면은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 말씀이 있기까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성경에는 33회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연일까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약 15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기록되어 있던 창세기 이 한 권의 책을 말씀을 드린다면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 집에 돌아가시면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몇 번 나오는지 세어보십시오. 33번 나옵니다.
그러시면서 모든 천지 우주마법을 완성시키십니다. 성경은 정교하게 되어 있습니다. 컴퓨터보다도 더 세밀하게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3번 하나님 이름이 나온 후에 모든 것을 다 지으시고 다 이루시니라.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우리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이 두 가지를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의 주인이 누구일까요? 하나님께서 제7일 날 안식하셨다 했는데 이 제7일째 날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안식일입니다. 하나님 날이라고 말하는 이 안식일,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은 다음과 같이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바로 천지 우주 마음을 창조하신 안식하신 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경은 다시 내려옵니다. 노아시대가 시작됩니다. 노아시대에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노아라는 이름이 성경에 33번 말씀하신 후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면 창세기 9장 24절에 한 집의 아들들에게 축복과 저주가 선포되버립니다. 무슨 말입니까? 온 우주는 어쩌면 하나님의 집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이 그 하신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주 안에 있는 사람들, 십자가 사건에 동참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분명 이 십자가는 구원의 축복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바뀐 사람은 저주가 선포되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복과 저주를 내 눈앞에 두었나니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시대가 왔습니다. 아브라함 이름이 성경에 33회 기록되고 난 후에 33회 말씀하시고 난 후에 창세기 14장 19절 말씀을 보면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이 떡과 포도주를 들고 나와서 아브라함을 축복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이름이 성경에서 33번 말씀이 기록되고 난 후에 이 아브라함은 멜기세덱 제사장을 만났는데 떡과 포도주 축복을 받은 의미는 어떤 것입니까? 멜기세덱은 누구인가요? 신약에 와서 이 비밀이 밝혀지는데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은 의의 왕, 살렘 왕,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족보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계시는 하나님 아들과 방불한 자라고 개역성경에는 기록되어 있고 개정성경에는 하나님 아들과 닮은 자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은 사람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없습니다. 어머니도 없습니다. 족보가 없다는 것은 혈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작도 없습니다. 생명의 시작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습니다.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왕이라고 했습니다. 의의 왕, 살렘 왕, 평강의 왕. 성경을 또 내려오면 누가복음 3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인류 최초로 지으셨던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33대째 사람이 누구냐면 이새라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인데 33대째가 마감되면서 누가 태어나냐? 왕이 태어납니다. 이것은 복음적으로 무엇을 말씀하냐면 이 다윗은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오실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27권 안에 보면 언약이란 말씀이 33회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 언약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마가복음 14장 24절을 보게 되면 바로 언약은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피는 언약의 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지구촌에
아담으로부터 인류가 시작된 이후에 어떤 시대를 살았든, 어떤 지역에 살았든, 어떤 혈통을 가지고 있든, 사람에게 공통적인 것은 하나는 사람의 모든 신체 부분은 다 장기가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척추입니다. 이 등뼈가 없으면, 바로 서지 못하면 사람이 신체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등뼈가, 이 척추가, 마디가 33마디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그분은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어떻게 척추가 우리 몸속에 있는 가장 큰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등뼈가 33마디입니까? 제가 억지로 지금 귀에 맞춰서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천지 우주 마물의 창조주이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33이라는 숫자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공생의 사이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일을 하셨던, 모든 것을 이루셨던, 내가 다 이루었다,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신 성천 사건은 33세 때 일어났습니다. 오늘 저는 성탄을 맞이하면서 막연하게 1년에 한 번씩 찾아오는 연례 행사처럼 그렇게 기념하는 절기로 받아들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진정으로 예배 때마다 순간순간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그리고 지쳐버린 이 어둠의 세상에서 갈 곳 없는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린 우리 모습, 하루살이처럼 건건하게 살아가는, 늘 생활에 쫓겨다니는 우리 모습 속에서 지치고 힘든 내 영혼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예배 드릴 때마다 주님을 다시 내가 만나게 되고, 오늘 주님으로부터 공급받는 큰 힘과 그 능력을 가지고 다시 세상을 향해 나가는 오늘 이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이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눕니다. 예수 이름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째, 마태복음 1장 21절은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따라하세요. 예수는 우리의 구원의 이름입니다. 이 이름은 이 땅에서 지어진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름을 주신 이름이 예수입니다. 이 예수는, 이 이름은 하늘에서 내려온 이름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입니다. 두 번째,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에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두세 사람 모인 곳에는,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어디 계실까요? 여러분 가정에. 내 가정은 예수부터 이름을 부르는 가정입니다. 내 가족들은 한결같이 예수부터 우린 중심이 되어 있는 가정입니다. 그렇다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가정에 주님이 계신 것을 믿으십시오. 분명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주님은 와 계십니다. 세 번째,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표적이 따라야 됩니다. 내 이름으로, 누구 이름으로? 예수부터 이름으로. 첫째는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 이름이 가는 곳에는 귀신이 쫓겨나가 버립니다. 예수 이름 그 자체는 능력입니다. 귀신이 무서워하는 이름 바로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이름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분명 마가복음 16장 17절은 그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새 방언을 말한다 있습니다.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진정으로 내 마음속에 예수로부터 이름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새 방언, 한 번도 내 입에서는 사용하지 않았던 말입니다. 그 말이 어떤 것일까요? 나는 지금까지 내 입만 열면 불평하는 소리, 원망의 소리, 절망의 소리, 비관하는 소리, 늘 낙심하는 소리, 한숨 소리가 그칠 날이 없었는데 어느 날 예수의 이름이 내 마음을 지배하더니 내 입에서 전혀 나는 내 입에서 이런 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던 기쁨의 소리, 감사의 소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안 된다고 하던 사람이
환경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내 마음을 지배하니까 모든 환경이 소망의 모습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남에게 항상 위로하는 소리, 그리고 항상 긍정적인 소리. 성경은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누구와 함께 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함께 할 때.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뱀을 집으며. 뱀은 무엇을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까? 계시록 12장 9절에 사단 마귀를 상징합니다. 뱀을 집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 마귀를 내가 지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를 내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한다 있습니다. 세상에서 나에게 독배를 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마시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나를 해치려고 하는 자들,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내 마음을 지배할 때에 나는 어떤 해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다니엘이 신앙을 지키고 사적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 그를 건져냅니다. 사단은 메삭 아벤누고가 불 속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그 당 두지 아니하세요. 건져냅니다. 더 높여버립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나의 하나님, 그 이름 찬양합니다. 계속해서 마가복음 16장 17절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예수 이름으로 아픈 사람에게 그 아픔이 어떤 것인가요? 마음의 상처, 육신의 상처, 마음의 병이든 육신의 병이든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붙들고 손을 잡고 기도할 때 그들의 병은 고쳐진다는 사실, 이 믿음을 갖는 여러분 되십시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예수 이름, 위대하신 그 이름을 이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면 죄 사함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면 죄 사함 받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가 주어집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는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 받기를 사모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어디에 임하실까요?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기를 요한복음 14장 26절은 성령님은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성령이 오세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있는 곳에는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은 다음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에게 영생, 다시 말해서 생명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있는 곳에는 생명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다시 강조하고 넘어갑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엇을 말씀합니까?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따라서요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왜 기도를 할 때에, 왜 예배를 드리고 나설 때에 반드시 결론은 기도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 필요합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마지막 축도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에 너희가 무엇인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신다 했습니다. 예수 이름이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질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도에 우리가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을 계속해서 살펴보면 사도행전 3장 6절에는 성령 사건이 임한 후에 가장 먼저 일어났던 사건이 나면서 안전뱅이 된 자가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게 현실로 다가와야 됩니다. 이 말씀을 내가 가져와야 됩니다. 지금 한 해 동안 내 가정에 주저앉아 있는 것들, 나면서 앉아 있는 것들 일어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 때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능력이요, 이름 속에 가장 큰 권능이 나타납니다. 내년 한 해 동안 예수 이름을 의지하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 하시는 말씀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에게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으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라고 했습니까? 누가 지어낸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계신 영혼에서 영혼까지 계시는 우리 하나님.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제 목회 현장에 머리로만 목회하는 목사 있으면 제가 목회하지 않습니다. 목회 현장이 그렇게 낭만이 아니니까 힘들어요. 그런데 왜 주님께 잡혀서 그분만 바라보고 오느냐면 제게 저를 만나주셨던 우리 주님이 계시기에 힘들 때마다 주님은 저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여러 고비 때마다 주님은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저는 주님과 늘 함께하고 있는 것을 저는 늘 감사하고 오늘 또 이곳에 서기 전에 기도할 때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게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할 때 저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님의 종으로서 충실하게 남은 삶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진실한 목회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너에게 명예를 주기 원하느냐? 저는 명예도 원치 않습니다. 부를 원하느냐? 부도 원하지 않습니다. 세상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 주님께 가장 진실한 주의 종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소망, 간절한 소망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사 그분이 최고의 이름, 그분이 가장 영광 받으실 이름 뛰어나게 하사 성경 강좌입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은 말씀하시기를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하늘의 천군 천사들, 땅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땅 아래 있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죽은 자들 모든 무릎을 다 예수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8절 말씀을 소개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아마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길을 걸어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너무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가시밭길이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시간들, 뒤돌아보고 싶지 않는 지난날의 시간들, 이런 아픔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위로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나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누가 그렇게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열린 문을 두셨다 했습니다. 아무도 못 닫는다는 것입니다. 이 열린 문은 축복의 열린 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말씀합니까? 요한계시록 3장 8절을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최소한 지난 한 해 동안 나의 모습을 지켜보셨다는 것입니다. 너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왔니? 너무너무 힘들어서 지쳐 쓰러지는 그런 삶의 현장에서도 내가 너를 지켜보았더니 너는 끝까지 믿음을 변하지 않고 이제 2016년 마지막 주물을 가는 특별히 오늘 성탄절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그 모습 주님 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나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보잘것없이 봅니다. 별 볼 일 없이 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어쩌면 벌레처럼 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그 작은 것 하나님 감동을 받으세요.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고 내 말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을 따라온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은 열린 문을 두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내년 한 해는 여러분 해가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해 봅니다. 마지막 말씀의 결론은 계시록 11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상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상은 하늘에서 돌아갈 때 저 하늘에서 하나님 예비하신 상입니다.
예수를 끝까지 경외하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 드리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도전합니다. 우리는 무서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가는 신년 새해 여러분의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